서울 도심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여러 대의 자율주행차가 동시에 주행하는 방식으로 처음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카이스트 팀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전방에 다른 차량이 나타나자 속도를 줄인 뒤 다시 좌회전을 진행합니다. 운전자가 핸들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에서 자율주행차가 부드럽게 우회전을 성공합니다. 전국 23개 참가 대학팀 중 예선을 통과한 6개 팀이 서울 상암동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겨뤘습니다. 차량 회피, 추월, 교차로 통과, 제한속도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서 정해진 코스를 주행한 가운데 카이스트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도화된 기술보다는 이 대회 특성에 맞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연구실에 돌아가면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딥러닝 기반으로 많이 극복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좀 더 수준 높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해온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가 자율주행 챌린지로 이름을 바꾼 가운데 올해는 실제 도심 교통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 그룹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6개 팀의 자율주행차와 더불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자율주행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도 함께 열렸습니다. 인근 직장인들과 시민들은 전시된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며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최적의 운행으로 연비를 개선시켜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운전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얻는 차량 내 자율시간은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것입니다. 기업의 노력에 지자체도 화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1,487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6년경이 되면 이제 서울시에서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상용화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타임 스케줄입니다. 서울의 첫 자율주행 시범지구인 상암에서는 이번 주부터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핸들에서 손을 떼도 되는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가 강남 도로를 누빌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